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11일 새벽 오랜만에 오버워치 체험 모드가 등장했습니다. 32명의 모든 영웅이 패치가 되었는데요, 엄청나게 바뀐 영웅도 있고 생각보다 괜찮은 패치도 있고 신기하고 재미난 패치도 많았는데요, 지금부터 어떠한 내용들이 패치가 되었는지 체험 모드 패치 내용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그런데 체험 모드 녹화를 시작하려고 하니 갑자기 체험 모드가 오류 때문인지 사라졌습니다. 오늘 내로 체험 모드가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한 패치가 있었는지 소개해드리면서 삐라님이 새벽에 방송한 내용을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탱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탱커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된 패치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든 무기, 스킬, 궁극기와 관련한 데미지가 50% 감소했습니다. 대신에 기절 수면 넉백과 같은 CC기를 받는 효과 또한 50% 감소했습니다. 진짜 탱커로 만든 것 같죠? 먼저 디바부터 살펴볼 텐데요, 총 4가지 패치 내역이 있었습니다. 공중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메르시처럼 천천히 하강한다고 하고요, 융합포의 총알당 데미지는 2에서 1로 감소했습니다. 와, 데미지 약해졌다. 그리고 매트리스로 상대방의 궁극기를 먹으면 궁극기 게이지가 30% 찬다고 하네요. 부스터 쿨타임은 4초에서 2초로 감소했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 궁극기를 먹었을 때 궁극기 게이지가 차는 패치가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다음은 라인하르트입니다. 방어구 체력이 400에서 600으로 증가해서 총 체력은 700으로 늘어났는데요, 돌진에서 꽤 신박한 패치가 있었습니다. 돌진으로 이제 여러 명을 동시에 제압할 수 있다고 하고요, 돌진을 사용하면 2초 동안 이동 속도가 40% 증가하면서 돌진 캔슬 또한 가능하다고 하네요. 오버워치 2에 적용된 부분 중 하나죠. 다음은 레킹볼인데요, 조금은 재미난 패치가 됐습니다. 발고리가 6초가 지나도 계속 지속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최고 속도에는 도달이 불가능하고 불공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고 넉백을 시키는 것도 불가능해진다고 하네요, 6초가 지난 다음부터는요. 레킹볼은 지뢰밥 패치 내용이 재밌었는데요, 궁극기에 맞은 적이 실명에 걸린다고 합니다. 2.5초간 실명이 된다고 하는데 꽤 괜찮은 패치 아닌가요? 그리고 파일드라이버를 적중시킨 적 한 명당 적응형 보호막의 쿨타임이 1초 감소되게 패치가 되었고요. 다음은 로드 오브입니다. 원래는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 체력 600인데요, 네, 체험 모드에서는 방어구 체력이 300이 생기고 기본 체력이 300 감소하면서 단단한 돼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갈고리가 75% 더 빨리 끌어온다고 하고요. 숨돌리기 부분에서 오버워치 2의 패치 내용이 적용된 것 같은데요, 숨돌리기의 체력 회복은 300에서 100으로 감소했지만 주변 아군들의 체력을 100 회복시킨다고 하고요, 돼지양의 넉백은 삭제되는 대신에 궁극기를 중간 캔슬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궁극기 넉백은 로드오그의 정체성 같은 건데 그게 사라지는 건 조금 아쉬울 것 같죠? 다음은 시그마입니다. 시그마는 해당 파란 체력이 사라지고 방어구 체력 200이 생긴다고 하네요. 또한 기본 공격이 지금 이렇게 두 개씩 나가지만 하나씩 발사되고요, 대신 발사 속도는 1.2초에서 0.5초로 감소한다고 하네요. 또한 방벽 쿨타임은 0.1초로 계속해서 슝슝슝슝 사용할 수 있고요, 키네틱 소나기 사용 중에는 CC기로부터 면역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착을 한번 맞췄을 때 쿨타임이 초기화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두 번째 강착을 마쳤을 때는 정상적으로 쿨타임이 돌고요. 좀 신기한 패치죠? 다음은 오리사입니다. 먼저 방어구 체력이 250에서 500으로 증가하면서 총 체력이 700이 되고요, 쉬프트 방어 강화에 40% 이동 속도 효과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가족 보행에 맞는 적절한 패치죠. 그리고 신기한 게 방어 강화를 사용했을 때 8m 이내에 아군들에게도 이동 속도 효과 20% 증가와 함께 데미지 감소 20%의 효과를 준다고 하네요. 이게 진짜 넘어오면 오리사 필수픽 되겠는데요. 대신해서 궁극기의 데미지 증가 효과는 삭제되지만 궁극기 근처 10m 이내의 모든 적들의 이동 속도를 40% 감소시킨다고 하네요. 오리사의 일부 패치 내용은 본섭으로 넘어와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다음은 윈스턴입니다. 방어구 체력이 현재 있는 150에서 300으로 증가하면서 체력을 650으로 늘린다고 하고요, 점프팩으로 착시 시 주변 적들을 띄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극기 사용했을 때가 조금 특이한데요, 체력은 1700으로 증가하는 대신 체력이 350 남을 때까지 네, 초당 75의 체력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버프일까요? 너프일까요? 무엇보다 신기했던 점은 궁극기 사용 중에 좌클릭 차징이 가능한데요, 네, 차징 후 상대방에게 공격하면은 100% 더 밀쳐낸다고 합니다. 탱커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자리아입니다. 파란 체력을 없애는 대신 기본 생명력 100 추가하고요, 방어구 체력도 300 늘려서 총 600의 체력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자가 방벽으로 만든 게이지 1당 그리고 주는 방벽으로 만든 게이지 1당 이동 속도가 0.5%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패치는 꽤 괜찮죠? 뭐 탱커들의 패치 내역들을 쭉 살펴봤는데 오버워치 2에 적용된 5대5 시스템에 어울리는 패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넘어와도 꽤 괜찮은 패치도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딜러들의 패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겐지가 질풍참을 2회까지 충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질풍참의 데미지는 50에서 30으로 감소한다고 하고요. 또한 궁극기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용검의 지속시간이 6초에서 3초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용검이 끝나면 6초 동안 공격 속도가 40%
30% 증가한다고 하고요. 버프인지 너프인지 모르겠지만 더 재미난 플레이가 가능해질 것 같죠. 다음으로 둠피스트입니다. 먼저 새로운 패시브가 생겼는데요. 이렇게 스킬을 맞추지 못했을 때 나머지 두 개의 스킬의 쿨타임이 1초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니라 로리스크 하이리턴인데요. 그리고 지진강타 사용 중에 위험하다 싶으면 캔슬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다음은 리퍼. 그림자 밝기의 쿨타임이 10초에서 5초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망령화 사용 중에도 그림자 밝기가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망령화의 쿨타임은 8초에서 4초로 감소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대신해서 망령화를 사용했을 때 재장전 버프와 이동속도 버프 효과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리퍼 패치는 꽤나 현실적인 것 같죠? 다음은 메이입니다. 얼려진 적이 받는 근접 공격 데미지가 100% 증가한다고 하고요. 빙벽을 영웅 밑에 설치하면은 영웅이 발사가 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시체 날리듯이 날아간다는 거겠죠. 또한 급속빙결 사용 시 크기가 50% 증가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바스티온입니다. 먼저 바스티온의 크기가 15% 감소한다고 하고요. 수색모드에서의 탄약은 35발에서 100발로 증가함과 동시에 수색모드의 탄퍼짐은 20% 감소한다고 하네요. 확실히 바스티온은 크기를 좀 줄여줄 필요가 있긴 했죠. 다음은 솔저입니다. 먼저 궁극기를 사용했을 때 시각적인 효과를 제거시킨다고 합니다. 굳이? 또한 나선 로켓의 자가 피해가 사라진다고 하고요. 그러면 슈퍼점프도 안 되는 건가요? 뭐 어쨌든 나선 로켓의 쿨타임은 6초에서 8초로 증가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솜브라. 기본 공격의 산탄 범위 20% 감소시킨다고 하고요. 초당 발사탄환은 20발에서 24발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해킹이 캔슬됐을 때의 쿨타임은 2초에서 3초로 증가한다고 하고요. 해킹 지속시간은 5초에서 3.5초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신을 이제 이렇게 무한대로 사용할 수 없고 8초 동안만 유지가 가능하면서 대신에 운신을 풀었을 때 이런 음성대사 효과가 사라진다고 하네요. 시메트라는 체험모드에서 지원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애쉬입니다. 답답함이 좀 해소될 것 같은데요. 장전을 이제 이렇게 한 발 한 발 하지 않고 한 번에 한다고 합니다. 나이스. 예. 근데 이 장전 한 발 한 발씩 하는 거는 또 애쉬의 묘한 재미이기도 했는데 그쵸? 뭐 어쨌든 충격 샷건 쿨타임은 10초에서 13초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다이너마이트의 자가 피해는 삭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다이너마이트의 거리별 데미지 감소도 삭제된다고 하고요. 거리별 데미지 감소가 원래 있었나요? 다음은 에코입니다. 막타로 적을 처치하면 본인의 체력 30%가 회복된다고 하고요. 그 회복된 체력 30%는 궁극기 게이지에도 영향을 주고 궁극기로 다른 영웅을 변신했을 때도 똑같이 30%가 회복된다고 하네요. 좀 말도 안 되는 버프인 것 같죠? 그리고 패시브 활공의 속도는 15%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위도우메이커. 갈고리 쿨타임이 12초에서 15초로 증가한다고 하고요. 맹독지뢰를 3개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맹독지뢰는 10초마다 충전이 되는데 대신해서 데미지는 초당 15에서 10으로 감소하고요. 지속시간 역시 5초에서 3초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맹독지뢰의 투사체 속도는 1.5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20에서 30으로요. 다음으로 정크렛은 간단한 패치 두 개가 됐는데요. 먼저 발소리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그리고 궁극기도 패치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패치였습니다. 이렇게 공중에서 떨어질 때 추가 이동 속도가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매클이 아니죠. 캐서디입니다. 체력은 225에서 200으로 감소한다고 하고요. 퍼스키퍼 난사는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왜지? 그리고 구르기 쿨타임은 6초에서 8초로 증가하고요. 궁극기 사용했을 때 주변 시각 효과를 제거한다고 하고 기본 공격의 발사 시간을 0.5초에서 0.42초로 감소하면서 유일한 버프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 이번 체험 모드를 만든 사람은 캐서디를 조금 싫어하는 것 같죠? 다음은 토르비온입니다. 조금 특이한 패치가 있었는데요. 기본 공격을 맞출 때마다 스택이 쌓인다고 합니다. 1스택을 쌓을 때마다 기본 공격의 데미지가 5씩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스택은 5초 동안 지속되는데 기존의 오버워치 없던 재미난 형식의 패치인 것 같죠? 블리자드 너희들도 할 수 있잖아. 다음은 트레이서입니다. 궁극기 충전 요구량이 50% 감소했는데 50% 더 빨리 찬다는 소리고요. 대신에 궁극기 데미지는 350에서 190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궁극기 자가 피해는 사라지고요. 자가 피해를 싹 다 없애네요. 다음으로 파라. 적에게 기본 공격을 맞추면 0.5초 동안 25% 이동 속도를 감소시킨다고 하는데요. 한 발 맞추면 다음 발을 맞추기 더 쉬워지는 패치죠. 그리고 기본 공격 적중했을 때 넉백 효과가 100%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충격파는 두 개까지 충전 가능하게 바뀌는데요. 이렇게 충격파에게 밀린 적은 1.5초 동안 다른 넉백 효과로부터 면역이 된다고 합니다. 딜러 중 마지막으로는 한조입니다. 궁극기에서의 간단한 패치가 있었는데요. 원래 궁극기를 사용했을 때 용과의 거리
길이가 요 정도가 되죠. 근데 이렇게 벽에 바짝 붙어서 사용했을 때 궁극기 사용 시 나가는 화살이 벽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용이 즉시 생성된다고 하네요. 기존의 폭풍 화살은 삭제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폭풍 화살을 사용한 상태에서의 2단 점프 쿨타임이 4초에서 1초로 감소하고요. 그리고 폭풍 화살 사용 시 6초 동안 이렇게 풀 차징하는 속도가 0.75초에서 0.45초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무시리 다음으로 힐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시우, 벽타기를 하고 있을 때 기본 공격 데미지를 5 증가시킨다고 하고요. 3발 다 맞추면 총 15죠. 그리고 궁극기를 사용했을 때 범위 안에 있는 적은 6m나 넙백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꼭 체험모드에서 해보고 싶은 메르시의 패치인데요. 궁극기였던 발키리는 스킬로, 스킬이었던 부활은 궁극기로 바뀐다고 합니다. 발키리 사용 시 힐량은 55에서 70으로 증가한다고 하고요. 대신 이런 문어발 형식의 광선은 사라진다고 하고요. 발키리 지속시간은 15초에서 3초로 감소, 또 쿨타임은 20초로 생성된다고 하네요. 발키리 상태에서의 이동속도는 7에서 6으로 감소, 발키리 상태에서의 수호천사 이동속도 역시 25에서 20으로 감소한다고 하네요. 쓰레기다 이거. 그리고 무엇보다 궁극기로 바뀐 부활, 8m 범위 이내에 아군을 최대 5명까지 동시에 부활시킬 수 있는데요. 던지세요 여러분들. 앙! 야 이 쓰레기네! 예전에 있던 다인 부활이 돌아온 것인데 그때의 그 감성 못 느껴봤던 분들은 꼭 한번 체험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다음은 모이라 새로운 패시브가 생겼습니다. 근접 공격을 적에게 맞췄을 시 1초 동안 30%의 이동 속도 감소 효과를 적용시키는데요. 패시브의 쿨타임은 10초라고 합니다. 생체 소나기의 힐량은 12.5%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구슬 속도는 지금과 다르게 맞출 때나 못 맞출 때나 5.5m로 일정해진다고 하는데요. 구슬을 사용하기 전에 좌클릭을 얼마나 누르느냐, 클릭을 얼마나 누르느냐에 따라서 네, 구슬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꽤 괜찮은 패치 아닙니까? 최대 초속 20m의 속도로 구슬이 나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궁극기로 적을 맞추면 3초 동안 적이 땅에서 뜬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바티스트, 패시브를 이용한 최대 점프 높이가 50%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대신에 이 충전 시간은 1초에서 2초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사 장치가 크게 너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불사 장치의 쿨타임은 25초에서 23초로, 지속시간은 5초에서 1.5초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불사장치 안에서의 최대 체력은 10%에서 20%로 증가한다고 하고요. 불사장치 끝! 아니 이거 있으나 말한데 이러면? 궁극기 지속시간 또한 10초에서 8초로 감소하게 되는데 대신에 궁극기를 사용했을 때 뜬금없이 우클릭으로 자위기 가능하게 패치가 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브리기테, 격려를 묻혀놓고 사망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격려 효과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또한 방패 밀쳐내기의 거리는 15% 증가하고요. 집결을 사용했을 때 도리깨 투척의 효과가 신기하게 변경됩니다. 주변 7m 이내에 모든 적에게 피와 넉백을 주는데 이렇게 휘두르더라고요. 대신에 궁극기를 사용한 후 도리끼를 사용하면 본인 스스로에게는 0.75초의 경직 효과가 생기고요. 궁극기를 사용했을 때 도리끼 쿨타임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계산 방법이 특이한데 도리끼를 사용한 후 궁극기 남은 시간이 2초였으면 거기에 플러스 4초를 한 6초의 쿨타임이 돌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계산법이지? 뭐 어쨌든 다음으로 아나의 패치 내역입니다. 재장전 속도가 2배 빨라진다고 합니다. 1.5초에서 0.75초로 감소하고요. 초스피드! 네, 개미쳤습니다 이제. 수면총이 이제 메카나 포탑도 재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총의 킬로그와 아이콘도 추가가 되는데요. 이제 아군들이 재워놓은 적을 발견하기 더 쉽겠죠. 그리고 궁극기도 조금 바뀌는데요. 해당 아군에게 치유하는 회복량이 50% 증가한다고 하고요. 궁극기 끊김을 방지하기 위해서 궁극기 시전 시간이 0.15초에서 0.05초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궁극기를 받은 아군이 킬을 할 때마다 아나의 스킬 쿨타임이 1초씩 감소한다고 하네요. 요건 신박하죠? 다음으로는 제냐타. 먼저 점프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더 높이 점프 뛴다고 하고요. 공중부양 한창수는 20발에서 25발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조화의 구슬에서 신기한 효과가 생깁니다. 조화의 구슬을 누군가에게 2초 이상 유지하면 생기는 효과인데요. 탱커에게 적용시켰을 때는 20% 피해 감소, 딜러에게 적용시켰을 때는 10% 이동속도 증가, 힐러에게 적용시켰을 때는 조화의 구슬의 치유량이 초당 10이 증가한다고 하네요. 이것도 본 서버에 넘어오면 꽤 괜찮은 패치인 것 같고요. 대신에 부조화의 구슬 피해량은 25%에서 20%로 감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가로 바뀐
시메트라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메트라의 3단계로 나눠진 기본 공격의 데미지는 60, 120, 180에서 40, 80, 120으로 감소한다고 하고요. 보조 공격 우클릭의 데미지 역시 120에서 80으로 감소한다고 하네요. 대신해서 탄창수는 70에서 80으로 증가할 예정이고요. 보조 발사가 포탑과 방벽에게 추가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감시 포탑이 완전 힐러처럼 바뀌는데요. 더 이상 적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대신해서 아군을 맞추게 되는데요. 초당 20의 체력이 회복된다고 하고요. 감시 포탑의 범위는 10m에서 12m로 증가하고 감시 포탑의 체력은 30에서 50으로 증가하고 감시 포탑의 생성 시간은 0.75초에서 0.5초로 감소하고 감시 포탑 하나의 쿨타임은 10초에서 8초로 감소한다고 하네요. 뭐 이렇게 많아? 네,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느리게 차네. 세계로 일하자. 오케이, 다시 출발. 자, 여기로 와서 힐 받으세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순간이동기의 쿨타임이 10초에서 12초로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순간이동기를 탄 아군은 2초 동안 이동속도가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무한으로 순간이동기를 탔을 때 이동속도 버프 효과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동속도 효과의 쿨타임은 10초라고 하네요. 그리고 궁극기의 체력은 4000에서 2500으로 감소시킨다고 하는데 이제는 뿌갤 수 있겠네요. 그리고 궁극기의 지속시간은 12초에서 10초로 감소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궁극기의 비용은 9% 감소하면서 더 빨리 찰 예정이라고 합니다. 메르시의 다인부활 힐러로 바뀐 시메트라를 포함한 총 32명의 모든 영웅들의 패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일단은 꿀잼일 것 같은데요. 오버워치2에 적용될 부분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을 것도 같고 지난번 체험 모드들처럼 반응이 좋은 패치 내용들은 본 서버로 적용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무엇보다 다시 한번 옛날 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메르시의 다인 부활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패치 내용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마음껏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저는 체험 모드가 다시 등장하는 대로 체험 모드 체험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에는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 그런 다음에 또 만나요. 요봐. 그나저나 아나 수면총 아이콘도 생겼는데 어른콘은 없으려나요? 죄송합니다.